총선 참패 이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요직의 야권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급부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 쇄신에 대한 혼선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. 17일 윤 대통령의 후임 총리에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을, 대통령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또 정무특임 장관직을 신설해 김종민 새로운 미래 의원이 그 자리에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습니다. 대통령실은 대변인 실명이 언론 공지를 통해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. 정치권에선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통령실이 야권 내 분위기와 여론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일부러 인사 정보를 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야권 인사 기용설이 나온 데 대해 여야 모두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. 여권 내부에선 당 정체성 문제를 삼았습니다. 야권에선 야당 파괴 공작, 여론 또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.